한국의 화실이 프랑스 문화유산으로 선정돼 그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. 60년대부터 이어왔던 이 작가와 투레트라는 그 도시와의 인연을 굉장히 평가했던 게 좀 크지 않았나, 그런 의미에서 좀 의미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화실 은하수는 앞으로 프랑스 정부로부터 건물 보존과 홍보를 위한 각종 지원을 받게 됩니다. 프레테 슈르브에서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.